자, 오랜만에 임실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온다고 동서들이 또 돼지 앞다리죠? 네. 앞다리 또 해서 수육. 간단하게 수육 해 먹자고 해서 가마솥에 누룽지가 아니라 가마솥에 뭐냐? 수육. 수육. 어저께 체제가 김장을 했대요. 그래서 보면 이야, 진짜 고소하게 생겼네. 배추 속. 오늘 먹을 주인공 수육. 그 다음에, 예, 생김치, 배추김치. 이야, 맛있겠다. 겉절이. 안녕하세요, 역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설형입니다. 조설형. 이야, 이야. 초창기 때 조설형, 조설형. 자, 왜요? 이것만 쳐다봐도 이야, 나 진짜 또 오랜만에 먹어보네. 이걸 먹음직스럽게 맛있어. 중국 이렇게 해서 주첨 한천명이다. 이야, 이거 배추 속? 배추 속. 이거 동서가 버무리 있을 거 아니야? 에? 처제가 했나? 아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처제! 예? 너와 같이 먹어. 어? 같이 먹어. 예, 형부. 나 이거 밥 좀 먹어. 야, 이거 한 잔씩 더 와보소. 저기요, 또. 많이 먹어, 형부. 어, 고마워. 예. 좀 이따가, 저희 또 애들이 온대요, 해서. 그래서. 모처럼 많이 임실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우리 처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네요. 저는 그냥 몸만 아쉬워. 몸만 아쉬워. 아, 이제 하도 오랜만에 오니까 길도 못 찾고 또 고속도로에서 일로 가야 되나. 그래, 그래. 맛있어. 안 먹어. 네. 이 배추 이름이 황금배추예요. 황금배추. 아, 맛있나 보다. 아이고, 하네요. 고소해. 네. 맛있어. 어? 맛있어. 그래요, 배추가 맛있어. 어때요? 형부, 맛있어. 맛이 뭐 어때요? 말로 못해 지금 입이 하나 들어서. 맛이 뭐 어때요? 오래간만에 형부가 와서 조금 수육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차렸는데 우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게 최고야 이거. 그럼 형부. 그지? 수육... 이거 밤까지 넣었어. 아니 다른 식당 가봐. 맛있더라고. 수아아 좋아 보이네. 아 우리 사이 원래 좋다니까. 첫째 많이 먹어 형이 아빠. 예. 고생했슈. 네. 감사합니다. 참 들깨 농사였다고 들기름 담병 주지. 알타리 김치 주지. 아 배추 김치 주지. 또 이렇게 고기 사주지. 역시 가마솥에다 삶아야지. 이렇게 새 동서가 만난 건 진짜 오랜만이네. 막내는 그 나은머니 시청 옆에서 전화 오시라고. 괜찮아요? 제가 막 여러분들 뭐 시간 내면 한번 가보시라고. 저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닌데 빵을 직접 만들어요. 새벽 몇 시에 나와요? 4시. 4시에 나와서 발효빵? 네. 4시 만나서 직접 그 다음날 팔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별명을 원래 김탁구였었는데 조탁구라고 해요. 조탁구. 야, 조탁구 괜찮잖아. 네. 간판 조탁구 빵집이 얼마나 좋냐. 아이고. 그 2호점은 담양에 있습니다. 담양의 이름이 뭐냐. 거기는 카페도 좋아. 예? 카페 드 존아웃. 카페 드 존아웃? 아이 뭐야, 왜 이름이. 똑같은 존아웃이야. 까네 존아웃? 카페 존아웃이래요. 형부, 응? 이거 무 먹어봐. 어허! 응? 네. 이거 드셔봐. 완전 저거 농가진 거 아니야, 다. 그럼. 드셔봐요. 야. 그 형부 담아놓은 거 그거요. 알타리. 제가 좋아하는 알타리 나왔네. 응. 그게 그거예요. 어? 형님도 알타리 좋아해? 응. 형부 가져가는 거 그게 그거예요. 애껴서 잘 먹고 쪼아서 쪼가져가.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알타리 네.
땅에 여기가 토질이 좋은가? 채소가 고랭지잖아요. 여기가 차갑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채소가 달아. 아마 오늘 모자를 안 썼는데. 뭐 빛나리 하면 머리 없는 거 알잖아요. 역광도 머리 없는 거 알고요. 근데 저는 모자기 모자. 우리 구독자들. 아니 아니 아니. 그래요 그렇게 써.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나이 먹으면 더 이쁘지네 뷰. 이뻐졌어. 아이고 이뻐.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너무 올라왔네. 형부, 우리가 애호박 키운 거 보여줄까? 유정이, 유정이가 뭐라는 줄 알아 형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네. 애들 주려고 여기 다 따놨거든. 이것도 그렇고 형부. 야 이게 호박이랍니다. 우리 처제가 키운 애호박. 야 맛있던 명량님. 유정이가 좋아라 해 이거. 이거 형부. 뭐요? 애호박. 이거 애들 다 하나씩 주려고 야. 아침에 가서 따왔어 이거. 봐봐. 이거 두바? 응. 이거 이거 우리 선배가 넣은 거 아니야? 진짜 야 이쁘다. 아 빛나리님이. 빛나리라고요? 응. 하나씩 다 가져가. 옛날 시골 가면 애호박 진짜 이쁘지? 아니 엄마들이 몇 명을 꼭 계산해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끝까지 안 됐나? 아, 끝났어. 소리가 안 와서. 지금이 된만이어. 근데 형부 서류 오면 끝이야. 그죠? 서류 오면. 응. 서류 오면 끝이야. 응. 그래서 내가 지금 부지런히 따다주는 거야. 옛날에 왜 시골 가면 엄마들이 오늘 가족끼리 모여하면 왜 옛날에 한 막 대여섯 됐잖아 자식이. 그러면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이거 해가지고 호박 가지 팻마루에다가 그냥 이렇게 뭉칠뭉칠해. 봉지에 담아서. 맞아. 그게 이제 시골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드물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어떻게 이렇게 챙겨줬는가 몰라. 이것만 하는데 이제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챙겨줬는가 몰라. 이제 뭐 나이 먹고 이제 여기는 아직 뭐 저기지만 나 내년에 저기 나오던가 막 경로 우대쯤에 이제 육장 이런 거 하려 해가지고. 예? 동서는 진직이 나왔잖아. 그런 것도 저거 뭐 가서 신고해가지고 받으면 인생 끝난 거야 그냥. 아니 나도 어디 가면 우리 어딜 가면 나중에 가면 준다고 해도 내가 안 받을 판에 그런 걸 가서 신고해가지고 경등 우대증 받고 뭐 저 지하철 할인되는 거 그거 카드 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네, 아유 나 내일부터 이제 국립공원 가면 치물하고 아이고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 좀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줘야지. 모자 벗어봐요, 형. 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네. 맛있게 네. 먹고, 우리 동서들하고, 짠. 동서들이 있어. 행복해, 그지? 젖지 말자고요. 수육 아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우리 천재 고마워. 예, 형. 내가 더 고마워, 형. 자, 건배하고. 보고 싶었어. 아,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럼. 안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겠어? 와, 저. 보고 싶었지? 야, 늦었네요. 밤이 늦었네. 야, 진짜 임신이 좋아요. 노래방 돌아가? 응? 아니, 또 노래방이야, 또. 돌아가지. 여기 노래방도 있어요, 참. 아니, 왜? 왜? 노래 한 곡이 아니지. 너 방금에 너 말을 짧게 했다, 노래방 돌아가. 노래가, 돌아가, 요까지 했는데, 형님이, 왜, 요는 고도 절미하고 그러고. 아, 괜찮아, 반말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너, 다 말이 짧게 돼 있어. 유튜브에다 너 노래방 노래할래? 맞아요. 네 노래만 올리게. 그래요. 예. 예, 여러분들, 오늘, 아우, 새 동서가 만나가지고, 원래 동서 5시인데요. 수원에 있는데, 둘은 못 오고. 수원에 있는 동서들은 못 오고, 시간사. 참 재밌네요. 인생은 이거지, 뭐, 그죠? 이거. 그래서 동서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진장도 좀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면 참 좋은데. 빛나리 오랜만에 보세요. 여러분들 왜 안 오냐고 해서 빛나리 의 났냐고 하는데 의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주 출연을 없어.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출연 좀 자주 해주세요.
다음에 예, 예. 이 우리 막내 동서 빵 만드는 거 한번 내가 시리즈 한번 할게요. 그 휴모로 해가지고 유산균 유산균 휴모죠 휴모 발효로 휴모로 했는데 야 그거 뭐 속이 편한다고 하니 그죠 일단 정성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걸리면은 뭐든지 정성이야 몸이 편해 다음에 빨리 하고 짧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지 다음에 남원에 있는 조라오 빵집 시청 옆에 있는 거기서 한번 찍어드릴게요 오늘 막내가 한번 해봐 형님들 위해서 뭐라고 좀 좋다 날도 추워지는데 형님들 뭐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시작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을 예! 정말 건강 우위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일주일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엄지 이거 아이고, 그거 안 들어가지고 우리.